말복인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가 지칠 줄을 모릅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늦은 저녁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은 오후 한때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고요. 비의 양은 적게는 5,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어김없이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한낮 기온은 33도, 예천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소나기가 일시적으로 기온을 떨어뜨리겠지만 이후 높은 습도가 더해지면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의 지역별 자세한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와 경산이 24도, 안동 예천이 22도, 포항은 2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경산이 33도가 되겠고요. 안동 예천이 34도, 그리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울진과 영덕은 3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에도 무더운 날씨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길어지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7시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